더불어민주당 전국대의원대 대변인 장철민입니다. 저희 긴급하게 다 아시다시피 우리 이낙연 당대표 후보의 자가격리 건으로 저희 전준희가 10시 반부터 회의를 가졌고, 그래서 결정사항, 의결사항들에 대해서 설명드리려고 브리핑하게 되었습니다.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. 저희 전준희에서 의결한 사항으로는 이 8.29 저희 전국대의원대회 일정은 그대로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. 저희 더불어민주당은 이 원래부터 이미 비대면 전국대의원대회를 진행하고 준비하고 있었습니다. 이 당장 이 3일 후인 저희 24일부터 이 권리당원 및 재외국민 투표가 시작되기도 하고요. 또 이미 온라인 플랫폼을 완비하고 이 수차례 이 활용해온 점을 고려했을 때이 우리 당대표 후보자 이한 분의 당일날 이 출석 여부만으로 이 전당대회 일정을 변경하고 하는 것은 이 당원과 국민의 신뢰를 저하하고 불필요한 혼란을 야기시킬 수 있다라는 점들이 고려되었습니다. 또한 저희 코로나 상황이 좀 좋아진다라는 좀 전제가 있으면 저희가 일정 조정들을 또 고려해 볼 수가 있을 텐데, 실제로 코로나 상황이 저희 8월 15일 집회 이후에 확진자 수가 폭증하고 있고, 여러 가지 예측되는 상황들에서 이 상황이 더 좀 개선되기는 어렵겠다라는 판단도 좀 같이 있었음을 말씀드립니다. 다만 저희가 걱정되는 것은 여러 후보자들의 선거운동 방식이나 선거운동의 제약 사항이 발생하는 것인데, 그런 사항들은 저희가 이 구체적으로 다른 보완 방식들을 만들어서 충분한 후보자들의 선거운동 기회와 이 방법들이 보완될 수 있도록 이 장치를 마련할 것이다 라는 것도 저희 논의했었던 결과입니다. 구체적인 사항은 백브리핑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